연초 기관 투자가들이 연일 주식을 매도하면서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배당락일이었던 12월 29일을 기점으로 어제까지 기관은 6조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 배당 차익을 노리고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했던 기관이 연초 선물을 되사고 현물을 팔아 포지션을 청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매도세는 1월 중순경 일단락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남은 1분기 투자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에서는 변동성이 큰 시기만큼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과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기대가 되는 종목에는 녹십자와 NC소프트, LG화학, SK케미칼, DL, 키움증권, 삼성생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내 전자업계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두 기업 모두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 LG전자는 생활가전과 TV 사업에 호조에 힘입어서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FN 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를 보면 삼성전자는 연매출 278조 676억 원, 영업이익 52조 8,345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은 사상 최대치이고 영업이익도 201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LG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16.5%가 증가한 73조 7,031억 원, 영업이익은 6.7%가 늘어난 4조 9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LG전자가 연매출 70조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최대 주주 최격 회장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데다 과거 최 회장의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가 중지됐던 사실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회사의 존립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번 횡령 사건을 두고 자금 담당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체포되기 직전 주변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범이 있을 것이며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에 지난해 하반기 밸류에이션이 치솟은 국내 게임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14.24%가 하락한 74,100원의 거래를 마쳐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9만 1,000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7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금리 상승 우려로 코인 시장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았던 종목들이 조정세라며 그동안 밸류에이션 확대가 컸던 게임주가 부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초 이후 기관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도 게임주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4거래일간 크래프톤,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를 꾸준히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주식을 500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자, 넥슨이 미국의 유명 영화 드라마 제작사 아그보에 최대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그보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감독으로 유명한 루소 형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넥슨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지식 재산권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넥슨은 아그보에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넥슨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넥슨은 아그보가 요청할 경우에 최대 1억 달러,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넥슨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영화와 TV 분야에서 신규 IP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고 아그보는 넥슨과 협업을 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는 넥슨은 수십 년 동안 게임 IP를 개발했고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유지하는 독보적인 능력을 지녔다며 아그보와 넥슨은 다양한 플랫폼과 시장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전 세계 고객을 감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시장 규모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크고요.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에서 한 해 동안 팔린 차종을 비교하면 세계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유럽의 전기차 바로미터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델별 판매 순위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3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한 테슬라는 총 2만 397대를 판매해서 전체 판매량의 11.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전체 판매량의 9.6%인 16,926대를 팔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토요타와 스웨덴의 볼보, 독일의 BMW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됐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올해 아무래도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 산업, AI 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에 올라갔던 그런 업종군들을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그래서 AI와 직접적으로 좀 연관된 사업들의 그런 그 주가의 좀 상승폭이 가장 좀 컸고요. 올해 이제 현대차그룹의 그 정의선 그 회장의 신년의 발표회를 보면은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미래 최첨단 상품의 경쟁력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프트의 원천 기술 확보의 여부에 좀 달려 있고 거기에 뭐 AI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관련 분야 역량을 좀 집중시키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대회나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전기차 산업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산업까지 다 연결되고 있는 산업이어서 AI 산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세 가지 종목에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인즈랩이라는 회사입니다. 마인즈랩은 AI 기초의 알고리즘 개발부터 AI 데이터 구축, 응용 서비스 개발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AI 솔루션을 통한 다양한 AI 휴먼 직업군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MBC가 같은 경우에는 AI 기상캐스터가 지금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KBS에서도 재난안내 방송을 AI 앵커를 좀 도입을 함으로써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인즈랩이 갖고 있는 뭐 기술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입모양, 리싱크 부분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휴먼에 대한 체육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수혜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콜센터 상담사라든가 뭐 속기사, 비서, 뭐 경비원, 은행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런 인공인간 되는 디지털 태스크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이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런 플랫폼을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성할 수 있는 실증 사업들을 정부와 지자체와 이제 직접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면은 현실 세계 공간이라든가 환경 사물 등을 가상 세계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구현하는 것을 좀 뜻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랑은 조금은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불가능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이런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이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도시형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싱가포르는 이미 뭐 도시 전체를 3D를 구현을 해가지고 교통 및 에너지 등 필수 인프라를 데이터하는데 도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세계들을 디지털 속으로 그 이원화시킴으로써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디지털 트윈 산업인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향후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알체라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체라는 이제 얼굴 인식 AI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이제 스노우가 지분율 약 한 15%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통해서 뭐 이상 상황에 대한 감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산불,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재난 사안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저희가 뭐 빌딩이라든가 뭐 거리에서 이런 얼굴 인식에 대한 것들을 좀 더욱 더 그 정밀도로 좀 가해지기 때문에 뭐 범죄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술력들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알체라는 얼굴 인식 AI 기술이 이제 국내에서는 넘버 원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향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와 관련해서 마인드랩과 바이브 컴퍼니 알체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